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 반대편에 한번 하죠. 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예, 근동 지역에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니 유프라테스강 그 하류에 갈대우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곳에 아브라함과 로시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족, 이렇게 한 종족을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가운데 그 조카로 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갈때 조카 로또 이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적과 꾸려는 가난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때로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련이 왔어요. 어, 이 유프라데스 강가는 물이 풍부한 곳인데 가난 지역은 산지입니다. 그것은 물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기근이 들어서 내굽으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러분이 그 부흥회 오신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제 거짓말해 가지고 큰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많은 소떼와 양떼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히려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 이제 또 어, 그들이 나중에 보면 또이또 어, 다시 기근이 들어서 이번엔 불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또불레셋 왕에게 또 거짓말을 해요. 에, 그런 일을한번 겪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또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에, 이제 다시 에, 아브람과 로시이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얻은 그런 금은 보화와 소떼와 양떼가 너무 이제 많아지니까 함께 이렇게 머물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그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 골육이 아니냐? 또이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이 다 우리가 형제인 걸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우리가 다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잘 테니까 너의 거할 그 곳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동양의 그 사고로서는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선택권을 갖죠. 그러니까,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저를 보살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온그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저기 보니까 초목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고 정말로 물도 많고 아 저기로 가면은 크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먼저 자기가 거주할 거주지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서 동산하복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모드에 거기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어, 어떤 이제,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었고, 같이 고향을 떠났고, 같은 시련을 겪었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또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게 됐고, 그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았으며, 또 그리스도의 육신적으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같이 떠났고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또한 사람인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아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사이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성이 심판을 받을 때 멸망하고, 또여러분들두 자녀도 페르나가 되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자식들, 모압과 안모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금은 보화와, 모든 재물과 집과 소유는 다 잿더미로 변하고 불가운데서 얻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고 후손이다 하나님을 믿고 잘되고 번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로처럼 자신만 겨우 구원을 받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녀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폐가 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후손도 잘 되고 한 사람은 로처럼 복을 받지 못하고 후손도 안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까? 무엇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런 차이를 여러분 만들었을까요? 오늘 원아웃기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왜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선택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로시 갈대우리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난 땅에 들어온 지 수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유가 많아져서 그 좁은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서로 분쟁과 다툼이 생기니까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네가 있을 곳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번영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과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기 거주지를 선택한 거요. 자, 창생이 13장 8절부터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미 로제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일봉일이 네가 있을 곳을 선택하라니까 로시어 때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이 가난 땅은 산지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단 온 들을 바라보니까 거기 물이 넉넉합니다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상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나일강에 물이 풍부했던 자기들이 기근 때문에 내려갔던 애굽땅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아, 저기를 바라보고 저기 가면 양과 소를 치는데 초지 때문에,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성공하겠구나. 아, 그리고 소동과 고무라성은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국가 있는데 그런 문명의 혜택과 이,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겠구나 하고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로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선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아, 저기로 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업의 성공, 물질의 그런 어떤 번영, 또 그런 생활의 편리함, 문명의 이기와 혜택을 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 있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 갖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도 셀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이 로스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자신의 거주지로 여러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은 어떤 곳이 축복이 약속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을 바꿔 놓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택의 여러분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이 선택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갈 것이 말아야 될 선택이죠.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을지 다른 옷을 입을지 선택해야죠.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지.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로 오늘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LG의 전신이 금성인데, 네, 이 금성이 그 가전제품을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런 어, 그 로고가 여러분 있었죠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을 잘 할까? 가장 중요해서 먼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가? 내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 내는 그런 종교, 금과 은과 남으로고안한 그런 이런 종교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 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좌하게 되니까. 그다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에 따라서 내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람과 로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택을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은 잘못해 가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또한 사람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다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를 내가 다니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나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잘 선택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줄 성수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해가지고 줄 성수도 할수 없는 그런 직장을 갖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은 벌어도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데 믿음 생활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축복된 삶을 살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직업 선택을,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아, 이런 직장, 이런 직업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번데,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누구와 살 것인가?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보통 남자들은 뭐를 보고요? 외모를 보고 선택 여자들은 경제력을 보고 선택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때? 아, 뭐 돈만 있다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품이 안 줘. 그러면 평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여러분이 외모만 보고 선택을 했는데, 외모는 정말 예쁘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때? 아, 다른 게 보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수 없죠. 그래서 누구와 살 것인가 배우자 선택 내가 어떤 길로 선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 나의 미래 운명을 결정해서 아브라함같이 될 수도 있고 로꼬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할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현재보다 미래를 여러분 사업의 성공이나 물질의 축복보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로세 선택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요, 아 누구 말만 듣고 인간적인 그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고로 계산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해보고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이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같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같이 시련도 겪었잖아요 근데이두 사람의 이렇게 삶이 운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같은 교회에 나와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로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런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신앙성활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똑같이 고향을 떠나고 똑같이 시련도 겪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그두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 있느냐, 소동과 고모라성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다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나한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약속된 땅이에요. 그런데 소모 소과 고모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야 도시 국가의 문명이 발달되고 편리하고 모든 게 풍부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땅이 아니었어요. 최악이 가능한 여러분 장세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었습니까? 성적인 엄청난 그런 타락, 물질의 풍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가난 땅에 거했고 로스는 요단 동편으로 택해서 가더니 점점 가더니 어디를? 소동과 고모라성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가나안 땅은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시 살던 소돔과 고모란 오늘날 어디입니까? 주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밖에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말씀밖에 그리스도밖에 거하는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도 아브람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로처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언약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고 말씀 안에 그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여러분, 롯과 같은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도 내가 어디에 똑같이 두 사람 다 아브람도 하나님을 믿었고 롯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무엇 때문에 첫째는 선택의 차이 때문에 또 하나는 어디에 머무르냐, 어디에 사느냐, 이게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주지를 그 선택해야 된다면은 내가 서울에 살아야 될지, 목포에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선택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선택을 해야 돼? 아, 서울 가면은 재밌는 거, 즐길 것도 많고 정말 재밌어, 너무 좋아. 저랑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몇년 전에 어,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에 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너무 즐길 것도 많고, 그런데 아, 그리고 전라도가 음식 잘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니까, 아, 아니, 네,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거주지를 이렇게 선택할 때,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할 때, 여러분, 은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 생활을 어디에 있으면 잘할 것인가 아멘 먼저 그것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지 그거 보지 않고 이 로처럼 아 저희가 하면 사업을 크게 할수 있겠구나 돈 많이 벌수 있겠구나 이것만 거기 가서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로코 같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먼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언약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가나한 땅에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가나한 땅은요, 거의가 다산 지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요단 온 들어도 너무 기름진 땅이고 얼마나 좋아요. 모든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 즐겁게 살수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어디가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좋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지 않고 내가 여기 살아야겠다 되 저기 살아야겠다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있는 삶과 예배 없는 삶이 이두 사람의 운명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자, 예 거기 장세기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이 그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기근 때문에 어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 어떻게한지 보세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무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았 아메 제단을 쌓았다는건 그때 뭐냐면 예배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이 삶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삶 그리고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 이 헌신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아 그런데 로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어떻게 돼? 애베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애베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다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재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애베하고 싶었지만 그 환경이 애베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애베 없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에 출발했지만 한 사람은 에베를 부지런히 드리고 재단을 쌓고 한 사람은 이제 에베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에베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출굽기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후에 내 양과 소로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에배를 드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어떤 곳에 임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리라고?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내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애배하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임하여 그에게 복을 주리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난안 땅은 산지요 물이 없는 곳이 거기서 잘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애베하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그런 어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스는 어떻게 돼요? 소동과 고모라성으로 가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를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물려져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왜 로세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가 방탕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애배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소동과 고무로상이 그 사람들의 타락한 그걸 보고 배워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구원받아 도망쳐 나왔을 때, 아버지가 저 산에 가 있을 때 거기서... 아버지한테 술을 아주 쨍탕 마시게 해갖고 아버지 인사불성을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가고 자식들을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소동과 고모라성에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축복을 못 받아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면 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쓰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 경륜과 구속사하니까 그 공부를 하니까 최근에 배웠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그쪽에 기라디아리메스 하나님의 언약계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을 상대한데 50년 동안 있는데도 그 집은 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계를 모셔오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석달 동안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시고 나중에 보면요. 그 형제들, 그 자녀들 다 복을 받아 얘들이 와서 그 자녀들이 성전에서요.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왜? 그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교가 있어도 하나님께 애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 다윗이 어디서 찾았어? 요그 과수원에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여러분 발견해 방치돼 있었어. 그런데 오베대도은 자기 집에 모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애배를 드리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과 여러분 로스의 차이 첫 번째 선택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이것이 있는 곳에 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하는 것이 세 번째는 에베 있는 삶을 사느냐, 에베 없는 삶을 사느냐는 것.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정말 위기가 뭐냐? 한국교회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에베가 폐해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있어? 내 이름을 내가 지정한 곳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에베를 아무데서나 드린 것이 아니에요. 1년에 3번씩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은 에루살렘의 성전으로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은이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에 인생에도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아브람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의 이런 인생의 차이, 그런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였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로스는 어떻게 신앙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물질의 번영, 사업의 성공, 세상의 영광을 얻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신앙생활 잘하고 먹든지 마시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왜?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축복 먼저 받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까? 여러분. 이 어디에 목표를 두고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이두 사람의 운명을 다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했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물질의 축복과 캐락보다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돌리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뭐가 잘되요 먼저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은혜로 후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번영 이런 쾌락을 주겠다는 롯은 영원히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가서 소돔과 고모노성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문에 앉은 자리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명예도 얻고 다 여러분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마차도 사고. 세상의 쾌락을 누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을 그 인생에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걸신앙생활을 최고의 목표로 삼자고 세상적인 것을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그런 목표로 삼고 그걸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자기 아내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두 사이는 불과 유황에 타 죽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보다도 우선을 더 물질은 다 죄더미로 변하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다잃어버린 우선도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어디에다 내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될지 내가 무엇을 정말 추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믿음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나중에 아브라함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니까 그 산지인 가난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소유가 많아졌습니까? 로시 소동과 고문화성에 살다 붙잡혀 갔을 때그 데리고 가서 구해온 종들만 318명이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았는지 몰라 영혼이 잘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다 근데 이 로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기는 건 뒷전이야. 오늘날 말하면 돈벌고 사업하고, 세상에 가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둬.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영혼도 잘 되지 못하고, 얻은 것 마저도 다제더미로 변하고, 그리고 아내도 구원하지 못해, 자식들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내 미래와 운명은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거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말씀 밖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차이가. 세 번째로는 앱배 있는 삶을 사느냐 앱배 없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제대로 된앱배를잘못드리 빨리 앱배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앱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현장으로 와야 됩니다 아메. 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아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몸이 아파서 입원했다든가 어떤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는 여러분 어때? 우리가 무슨 모임에 간다고 예배를 빠진다든가 뭐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가족 행사 때문에 뭐 한다든가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렇잖아요, 성에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보가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한국교를 무너뜨리려고 권력자들 위정자들을 통해서 한 가장 그 악한 짓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바로왕이 애국의 바로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애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애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모세가 안 된다. 우리는 애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애굽에서는 애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니까 광야로 가서 애배를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께 애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진정한 애배자로서 애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중요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아테브 6장 33절 한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 순위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로는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잘 되지 못하고 범사도 잘 되지 못하고 다 잘못된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은요. 시련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로스는 달콤한 세상에 소동과 고모라의 그 유혹, 이 눈에 보이는 유혹,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련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 은 록같이 돼. 근데 그게 뭐예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낸 사람. 그래 다니엘이라든가 또요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다 여러분 요셉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낸 사람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그런데 이런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거 왔을 때도 이겨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록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전혀 뭐 어려움이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어요 연단도 있죠 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더큰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든 한란이 오든 시험이 오든 또 여러분 유혹이 오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이기는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아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로우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똑같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출발해서 같이 시련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이런 부끄러운 걸 봤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로커 같이 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한 사람도 로커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에 그랬죠.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아, 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 큰뭐 자신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런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영광스러운 족보에 끼어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